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급락세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3%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전 주보다 이번 주가 더 변동성 커지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애플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확실히 꺾인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합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고 있고 현재 1조 3천억 원 가깝게 매도 물량 현재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물량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일단 우려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살짝 불안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또 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9%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 대응 전략을 좀 꼼꼼하게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불안 심리가 좀 과도하게 들어오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락 요인들 함께 잘 체크하셔서 다음 주 반등에 대한 전략 미리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증시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반기 시장을 잘 좀 복기를 해보면은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장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올해 한 차례 할까 두 차례 할까 그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지표가 꺾일 때마다 이제 경기가 냉각이 되고 있으니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진행이 됐었고 여기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파울 의장이 직접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완전히 냉각된 경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하반기 문제는 금리 인하가 아니구나. 이제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경기 침체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은 IT 쪽에 캐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왔던 기업들 사실상 손실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기술주들이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7%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73포인트가 하루 만에 빠졌고요. 4,85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뚝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12%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간밤 시장에서는 6% 이상 하락세 나왔고요. 심지어 애프터아워에서도 1% 이상의 추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다시 한번 애프터아워에서 빠졌고요. 주가 자체가 종가는 109달러 선에서 그리고 애프터아워에서는 108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사실 2시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대까지 현재 도달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8만 원대가 깨지지는 않을지 그 부분을 오히려 좀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4만 원대를 뚫어냈던 SK하이닉스가 이제 18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좀 떨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은 꾸준히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간밤 증시의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텔이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15%를 감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20%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측에서 대중국의 HBM 공급 제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 지수 자체가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블룸버그 통신 측에서 미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 대중국에 대한 HBM 공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4월에도 비슷한 보도를 내놓은 바 있고 그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중국의 제재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보도로 이번에도 보였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를 했고요. 그 대상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내용은 중국 기업들에게 HBM을 공급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은 HBM3 그리고 HBM2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은 최근 미국이 중국에 하는 제재들을 보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대중국의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게 되는 걸까요? 그냥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걸까요? 보면은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을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미국 밖에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했다면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제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서 HBM3이나 HBM 그리고 HBM2E를 만들었다면은 무조건 제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등의 설계 소프트웨어와 장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SK증권 측에서는 반도체를 사실 이 이슈만으로 아직 끝을 논하기는 이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증권사의 커멘트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SK증권 측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했습니다. 캐펙스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어쨌든 간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다만 한국계 증권사 가운데서는 유안타 증권 측에서는 유일하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경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부회장이 새로운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쓴소리를 이어갔는데요. 희망 회로는 그만 돌리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해 실적이 좋은 것은 이 반도체 시황이 좋아졌다기 뿐이지 경쟁력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를 모면하기 위해서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와 의지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가 퍼져서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이러한 행보를 더 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금리 인하 결정에 환호하고 기뻐한 시간은 딱 하루였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의 색깔이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진한 미국 경제 지표와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진 겁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제조업 업황이 예상보다 악화했다라는 거죠. 7월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46.8이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PMI 같은 경우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계속해서 4달 연속해서 50을 하회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불안감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상보다 더 가파른 고용 냉각 속도가 시장을 얼게 했습니다. PMI의 하위 지수인 고용 지수가 43.4로 급락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팬데믹 바로 이후에 수치보다도 더 낮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도 24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요. 미국의 실업률 경우 올해 초 3.7%였는데 6월에 계속 올라서 4.1%까지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하니까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실업률을 기준으로 보면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3의 법칙이 곧 발동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길한 전조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실업률 3개월 평균이 직전 12개월 저점 대비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3의 법칙인데요. 최근 이 지표가 0.4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FOMC가 있기 한 몇 주 전부터 조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원인도 그 이유도 바로 이 3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클로디아 3이 3의 법칙을 고안한 사람인데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지금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근거가 충분하다면서 연준은 7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야 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시장에서 조금 더 빨리 9월 전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커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에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슈퍼위크, 실적 슈퍼위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빅테크들의 실적도 그렇게 시장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애플의 대장주 애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려 대비 선방하긴 했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857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1.6%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 EPS는 1.4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3.5% 상회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매출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중화권 매출이었습니다. 중국, 홍콩, 대만을 포함하는 중화권 매출이 6% 감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를 6위가 아이폰으로 밀려났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중국 본토에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좀 투자자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가 간밤에 1.68% 하락하면서 218달러 36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0.63%의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긴 했지만 애플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좀 찜찜하고 아쉬웠다라는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도 시간외에서 18% 급락을 했는데 적자 소식이 좀 많이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2분기 주당 순손실이 0.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 그런데 가이던스가 좀 많이 문제였습니다. 주당 0.03달러 조정 순손실이 전망이 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키웠고요. 또 100억 달러 규모의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사가 좀 많이 어렵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락세를 보이고 시간 외에서도 19%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역시나 아마존도 조금 더 실망스러운 실적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7% 가까이 내렸는데요. 2분기 매출이 1479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여기도 가이던스가 또 문제였는데 3분기 매출을 1585억 달러로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러한 점들 오늘 시장에 좀 많이 부담을 주었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에 좀 기대감을 주고 있지도 못하고 최근에 AI 종목들의 주가도 부진했었다 보니까 시장에 좀 기댈 곳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지표에 좀 많이 기대면서 과도하게 좀 하락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 조금 더 주시해 보시면서 공포심에 얼기보다는 앞으로의 모멘텀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실 전략을 세워도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치열하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